신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오늘은 86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벽이 문이 되는 순간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될 때에 사람은 좋은 일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가운데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음악에 소질이 있으면 음악을, 숫자놀이나 계산하는 것을 좋아하면 수학을, 들을 귀가 있으면 걸맞게 놀면 됩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의 약점, 강점, 본래의 나로 회복된다는 뜻이겠죠. 재능이 없던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잠깐 내 안에 잠자는 재능을 일으켜 보는 것이죠. 복음에 보면은 말이죠. 세상 일에 푹 빠져 있던 마테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죠. 나를 따라라. 세금을 받아내던 마테오가 자기 속에 잠자고 있던 능력을 깨운 것입니다. 바로 세리, 돈을 만졌던 자가 집필을 하는 복음의 작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60세 정도면 환갑잔치하고 주님께 갈 날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그 따블을 살아요. 이미 100세 시대가 왔고요. 지금 30대 혹시 40대들은요. 당연히 100살을 넘게 살고 재수 없으면 130년, 150년 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늦은 게 아닙니다. 60에 시작해도 그 살았던 만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가장 빠른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마테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둔 돈을 계산하던 세관장, 그 세관장을 예수님께서는 진리 선포의 봉사자로 세운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넘어 내 안에 재능 선물을 발견하도록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디 자신이 되어서 온전한 변화로 인도됩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봉사자가 되는 길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학을 풀고 음악 소질이 있고 또 재주 등 탤런트의 발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행위가 부르심이고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많은 자케오.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마테오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곳, 어느 시간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수년 전에 영화 인터스텔라를 봤는데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거리와 사랑의 밀도에 따라 시간이 흐르더군요. 환한 미소는 비추는 달님이 되어 서로를 통하게 합니다. 서로를 비추면 충분합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면 통합니다. 통하는 빛은 자신을 비추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등불입니다. 빛으로 관계가 밝아지죠. 저는 그래서 구해성사 때 가능하면은 묵주기도 빛의 신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권합니다. 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빛으로 안내하고 빛을 비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자신을 알도록 인도하는 등불이라서 자신을 보는 힘과 지혜를 줍니다.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온전히 이해하려면 빛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최악의 경우는 늘 생기게 돼요. 그러면 최악은 어떤 걸까요? 그 등불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대화 중에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경청하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경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한과 아픔으로 엄청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기 정서가 중요하면 상대방의 정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특히 성당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뭐 큰 일이겠습니까? 다 우리들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성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리가 겸손하고 수락하고 내 탓이여라고 하는, 매일 내 탓이여라고 하잖아요. 미사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늘 내 탓이여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 탓이여로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정말로 세상과의 어떤 방식과 달리 복음적으로 우리는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당에서 뭐 크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당에서 일어난 일로 오해하고 우리가 또 오해한다면 하느님의 빛을 믿지 않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봉사자들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본당 신부를 하더라도 사제 수도자는 늘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입니까? 각자가 재판관의 역할을 할 때, 시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할 때, 엄청난 악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서로의 관계를 볼 수 없도록 어둡게 만듭니다. 마르코복음 4장 21절.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거짓말은요, 다리가 짧아 멀리 못 갑니다. 지혜롭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상처받은 그 마음이 아무리 자기가 확인하지 않은 것도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도 자기 경험과 자기 정서와 자기 한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말 자체가 거짓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살펴야 되는 것이죠. 거짓은 애초부터 진실을 막고 침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이런 공동체가 큰 데에서는, 작은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에서는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두드려보고, 토마스의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드려보고 또 자기 식견이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이냐는 성찰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보지 않고 자기가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소설을 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모두가 변호사입니다. 성령께 의탁하는 변호사지요. 거짓은 애초부터 진실을 막고 침묵하게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행한 모든 것은 빛, 광명 앞으로 가고
세상의 진실한 시선 앞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이라는 빛의 목적지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상대방과 통하려면 웃으면 됩니다. 환하게 미소를 띠면 더욱 괜찮습니다. 오해가 편견으로 자라게 되는데 통하는 특효약은 일단 미소입니다. 웃으면 오해가 더 진전하지 않습니다. 비웃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전하는 것이죠. 실수가 생겼을 때 당황해하는 굳은 얼굴보다 살짝 웃는 미소가 오해와 감정을 풀어줍니다. 실수와 잘못으로 생겨나는 불통의 치료제는 웃음과 마음을 모아 약간 고개를 숙이는 인사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87강 할 때 내 마음 안에 성령인데 이 끝부분을 함께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